강원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내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높은 5.2%로 잡았습니다. 경제의 복지까지 두 분야의 동시성장을 개사년의 새해 도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. 강원도는 이 두 가지 메가 이벤트를 중장기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올해 1년간 단기 성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. 강원도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.2%로 잡았습니다. 이를 위해 수출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3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더 거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원주 홍천 의료기기 산업에 더해 춘천 철원의 바이오 나노 플라즈마 산업의 도약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. 춘천 철원의 바이오 플라즈마 나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산업들은 이제 한번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.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서민 3과 밀접한 복지 예산에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한꺼번에 이루겠다는 것이 올해 도정 최대 목표입니다. 복지 투자 1조 원은 우리 강원도가 성장과 더불어 복지를 늘려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.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강원도에 당장 올해 5,6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알펜시아 문제,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,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문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새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